그럼 이제 그 책을 보고 요 문제 조금 한번 보고 갈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책 한번 보세요. 예.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187쪽. 10번. 찾았죠? 187쪽에 10번. 결산 기말에 있어서 채권 잔액 4천만에 대하여 2% 손상 차손을, 손상 차손이 대손입니다. 대손을 추산하다, 예상하다. 그죠? 그럼 4천만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4천만 원의 2%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럼 이 문제는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대손 예상 금액이 80만 원이죠. 80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죠? 50만 원 있죠? 그럼 얼마 하면 되죠? 30만 원. 붕괴 시작. 대손 상각비 3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이거 붕괴 묻잖아. 몇 번? 1번 답. 그죠?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붕괴를 묻기도 하고, 또는 요 금액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묻는 말이 요 자체 붕괴로 묻기도 하고, 대손상각비 얼마고 묻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1번 보세요. 11번. 정기의 매출 채권 4만 원이 손상 차손이 발생됐다. 대손이 발생됐다. 그 말입니다. 대손 발생. 돈 회수불능 됐다. 그죠? 붕괴로서 오른 거. 그러면 4만 원이 돈 떼이십니다. 4만 원돈 떼이시면 대비는 뭐가 가죠? 매출 채권 4만 원. 그죠? 4만 원 되고,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3만 원. 그러면 시작. 대손 충당금 3만 원. 대손 상각비 만 원. 그렇죠? 몇 번? 2번. 정답. 아시겠죠? 아, 10번하고 11번. 아, 보니까 이해되죠? 그죠? 다음,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6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 16번. 16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뭔 말인지 하면은, 매출 채권이 지금 5천 원인데, 외상값, 그죠? 외상 매출이 5천 원 있는데, 연말에 10%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손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대손 예상 알겠죠? 그럼 5천 원에 10%면 얼마죠? 500원. 아, 대손 예상이 500원, 그죠? 500원인데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300원. 그 얼마 예상하면 되죠? 200원. 붕괴하면 어떻게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지금 묻는 거는 요거 얼마고 묻잖아. 답은 얼마? 200원. 3번 답. 그리고 금액을 바로 묻기도 하고 붕괴 묻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 17번. 17번.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기 이전에 손상 차손 대손 말입니다. 대손. 예. 대손을 우리가 손상이라 하기도 합니다. 손상 같은 말입니다. 예. 정기 이전, 그 정기는 작년 이전에, 뭐 재작년에 대손 처리되었던 걸 올해 회수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기나 그 이전에 대손되었던 걸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은 뭐 되죠? 대손 충당금. 답은 1번. 그죠? 1번이 답이다. 20번. 20번 보세요. 20번. 기말에 수정 붕괴 전에 대손 충당 잔액은 2천 있었다. 충당 2천 있습니다.
매출 채권 20만 원의 5%를 손상으로 인식한다. 대손 인식한다는 거는 대손 예상. 그럼 20만 원의 5%를 대손 예상한다. 20만 원의 5%라는 거는 얼마죠? 만 원.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럼 대손 예상을 만 원 한다. 그죠? 만 원 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죠? 2천 원 있다. 그죠? 대손을 우리가 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의 충당금이 2천 원 있다. 그럼 얼마 하면 되죠? 8천 원. 답 몇 번? 1번. 1번이 답이다. 그죠? 답은 1번. 이해되죠? 다음 21번. 그 21번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세 건 나와 있습니다. 그죠? 21번. 결산법인 회사가 지금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30만 있다. 그죠? 아래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다.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지금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30만 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있는데 거기에 거래 보세요. 박스 보니까 9월 11일 날 5월 11일 날 매출 채권 38만 원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다. 대손 됐네. 그죠? 대손이 발생됐다. 38만 원 회수불능 됐다. 자, 붕괴 봅시다. 매출 채권 대변에 38만 원 지금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죠? 30만 원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시작? 대손 충당금 30만 원. 또 대손 상각비 8만 원.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충당금은 이제 제로 됐죠? 이거 다 나가버렸잖아. 그리고 9월 22일 날. 9월 22일 날 보세요. 전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 회수하다. 돈 들어왔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돈 떼 있다가 현금 들어왔는데 언제 거죠? 작년 거니까 뭐라 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그럼 다시 충당금이 10만 원 생겼다. 그죠? 10만 원 있다. 예. 그리고 연말에 12월 31일 날 보니까 기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대손을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상. 그럼 750만 원의 6%는 얼마가 될까요? 45만 원.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죠? 10만 원 있죠? 그럼 얼마? 그렇죠. 35만 원. 시작.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끝났잖아. 그죠? 자, 묻는 말이 뭐죠? 이 금년 요 세 건의 거래 중에서 대손 상각비 얼마고 뭐랬죠? 그죠? 잘 보세요. 답은 얼마? 하면 틀리지. 요 또 있잖아. 두 건. 그죠? 답은 얼마? 43만 원입니다. 43만 원. 알겠죠? 그죠? 요게 대손. 시험에 나왔던 거 보니까, 요래 나오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27번.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27번. 27번에 보면은, 자, 이건 문제가 약간 다르다. 그죠? 그렇지만은, 문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기말에 매출 채권 37만 원에 대하여 기간 경과별로 분류하고 나서 회수 가능성을 추정한다. 그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는 기간이 30일 이하는 7만 원 있는데 회수 가능성이 99%. 그러면 대손율은 몇 프로? 1%. 60일 이하는 10만 원 있는데 98%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율은 몇 프로? 2%. 90일 이하 20만 원 중에서 회수 가능성이 95%. 그럼 대손율은 몇 프로? 5%.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2,700원이라면은 기말에 수정 붕괴로서 오른 거 묻습니다. 그죠? 자, 이거 대손 예상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금액을 알아봐야 되죠. 그죠? 대손 예상이 얼마인지.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보니까 30일 이하 7만 원에 대손율이 몇 프로? 1%. 얼마죠? 700원. 두 번째, 10만 원. 여기는 대손율이 몇 프로? 2%. 2천 원. 다음 20만 원. 20만 원의 대손율은 몇 프로죠? 5%. 만 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더하면 얼마죠? 12,700원. 대손 예상이 얼마? 12,700원이다. 그죠? 12,700원이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죠? 2,700원 있다. 자, 이 문제잖아, 결국은. 그죠? 우리는 연말에 대손을 12,700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2,70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하면 되죠? 만 원. 시작. 대손 상각비 만 원. 대손 충당금 만 원. 답. 답이잖아. 답은 몇 번이죠? 3번. 그죠?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27번처럼 그죠? 그 기간별로 대손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라 이랍니다. 자, 무슨 법? 연령 분석법. 알았죠? 아,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요런 걸 우리가 이래 말합니다. 연령 분석법이다. 아, 요런 것도 있구나. 그죠? 기간별로 요 대손율이 다르다. 그죠? 요래 하는 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일경과 분석법이라 하기도 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세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 대손에게는 이제 지금 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죠? 뭐 대손 관계는 충분히 알 수 있겠다. 그죠? 대손에게. 자,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자, 대손은 이제 요렇게 끝내고, 그럼 이제 좀 정리할게 보세요. 책을 봅니다. 167쪽. 그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1번. 매출 채권의 의의 나오죠. 그죠? 매출 채권이 뭐냐?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외상 매출금과 받은음을 묶어서 우리가 나타낼 때, 여기다가, 아, 이 재무제표에다 나타낼 때, 그죠? 여기다가, 알겠죠? 외상 매출금,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고, 받은음이 50원이 있으면은, 이걸 1에 표시하지 말고, 이제, 결산 보고서에는 1에 나타내랍니다. 매출 채권 얼마? 150원. 알겠죠? 예, 1에 표시한다.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요거 묶어가 뭐라 한다? 매출 채권. 요게 없으면은 요게 요거잖아. 그죠? 같다. 알겠죠? 요거 요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같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 외상 매출금. 자, 요거 잠깐 볼까요? 1월 1일 날, 우리가 1년 동안에 외상으로, 그죠? 예,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는 게 예를 들어서 400원에 팔았다. 팔고 대금을 회수했다. 300원 회수했다. 그럼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잔액 얼마 남아있죠? 외상금 얼마? 100원 남아있죠? 100원 남아있죠? 그럼 만약에 기초의 외상값이 100원 넘어왔다. 그럼 기말이 얼마일까요? 작년에 못 받은 100원 있었잖아. 그죠? 100원하고 외상으로 파는 건 400원. 그러면 얼마? 500원이죠. 500원 받을 돈 중에서 요거 받았으니까 얼마 남아있죠? 200원 남아있죠.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 합계와 요 두 개 합계는 항상 같아지겠죠. 그죠? 그 요걸 우리가 이제 T 계정으로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저 외상 매출금의 그 대금 회수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매출 채권 요거는 기초의 외상값 100원에다가 외상으로 팔았는 거 400원 있다. 그럼 받을 돈이 500원인데 그 중에 받은 돈 300원 있다. 그럼 기말에 받을 돈 얼마? 200원. 이게 같아진다. 그죠? 같다. 그죠? 요런 티켓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죠? 매출 채권.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같아지냐나, 그죠? 같다. 알겠죠? 그 T 계정이다. 그럼 요 매출 채권하고 똑같은 말로 매입 채무다. 그죠? 요거. 외상 매입금.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매입 채무는 부채죠? 이거는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 계정이다. 그죠? 반대로 부채니까 여기에 기초가 있겠죠. 작년에 내가 갚아줘야 될 외상값 100원 있는데, 또 외상으로 사왔다. 400원씩 사왔다. 갚을 돈이 500원. 그 중에 내가 갚아줬다. 지급한 돈이 300원 있다. 그럼 기말 현재 외상값 갚아야 될 돈 얼마? 200원. 요게 같아진다. 그죠? 항상 같다. 요거 두 계정은 필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왜? 요게 가르르기 문제 나옵니다. 이 얼마냐 주어지고, 요거 얼마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 딱 기억하시고. 매출 채권 시작. 기초, 기말, 매출, 회수. 매입 채무 부채자나 반대. 시작. 기초, 기말, 지급, 매입. 알았죠? 요거 두 개. 응? 요게 딱 기억하시고. 예, 이번에는 이제 어음이다. 그죠? 요거. 자, 이제 외상 매출금은 이제 기본을 끝났고, 대손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 정도 해서 끝내고, 요거 할게요. 요거. 알았죠? 어음. 그럼 어음은, 우리가 어음이 나왔다. 그죠? 받으름이죠. 그죠? 어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약속음입니다. 약속음. 어음은 이제, 상품을 사고 나서 돈이 없어서 얼마 뭐 한 달 후에 대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정서를 말하죠. 그죠? 이게 약속어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만약에 5월 1일 날 어음을 내가 하나 받았다. 이 어음의 만기는 3개월짜리다. 그 만기는 8월 1일이다. 이날 되면 내가 돈 받죠. 그죠? 어음을 내가 5월 1일 날 하나 받았는데 요 3개월짜리 어음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돈을 받습니다. 그죠?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내가 필요하다. 6월 1일 날 한 달 후에 돈이 필요해서 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은행에 가져가면은 내가 한 달 후에 은행에 요걸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미리 받아내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두 달치 이자가 생기죠. 그죠? 요 이자는 내가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주고 받아야 되죠. 그죠? 주고. 그죠? 두 달치는 줘야 되잖아. 응? 받고, 받을 돈, 요거 얼마고, 실제 받은 돈 얼마고, 요게 할인이라 하는 겁니다. 할인. 할인하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돈 미리 받는 거, 땡겨 받는 거. 알겠죠? 그걸 할인. 여기서 요게 시험 문제, 할인이다. 요거. 한 네 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 시험에 할인하는 거. 이래죠. 무슨 말인지. 그죠? 5월 1일날 내가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3개월짜리 어음인데 만기일까지 내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죠? 현찰이 필요해서 6월 1일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져가서 요 미리 돈을 땡기받는 거, 그걸 할인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 두 달치, 은행에서는 이날 돈 받잖아, 그죠? 그 두 달분 이자를 빼고 내한테 주겠죠? 요거 얼마고 묻는 거, 실수금. 알겠죠? 예, 실수금. 그럼 두 달치 이자만 빼면 되잖아, 그죠? 두 달치 이자. 그런데 요 이자 두 달치만 계산하면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요것도 나옵니다. 요게 어음에 이자가 붙는다. 그걸 우리가 이자부 어음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 3개월 이자가 있으니까 요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되겠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빼고. 알겠죠? 예. 이걸 우리가 이자가 있는 어음이다. 그럼 요 3개월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그죠? 요걸 이자부 어음이라 합니다. 요 어음은 어떻게 하죠? 이자 3개월은 어떻게 하죠? 더하고. 두 달은 뭐죠? 빼고. 알았죠? 예.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게 어음에 할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음에 만약에 요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어음의 이자율은 1년에
10%다. 예를 들었습니다. 10%다. 알았죠? 그죠? 요 액면 이자율이고, 은행의 이자율. 은행의 이자율은 요거는 12%다. 요 우리 이자율 요 3개월에는 이자율이 10%고 은행 이자는 12%입니다. 요 경우다. 그죠? 요 경우에 우리가 받을 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자 요거는 내가 받는 이자율이고 요거는 지급해야 되죠. 그죠? 3개월은 받고 요거는 두 달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라는 것은 원금에다가 그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죠. 그죠? 예, 곱하는데 이 원금이 뭐냐 하면은 액면입니다. 액면. 알았죠? 액면 금액이고 요 이율이 뭐냐? 1년 이율입니다. 연 이율이고 기간이 월로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월이고 연이고 이거는 월로 나오면은 요 어떻게 해야 되죠? 12분의 월 요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12분의 월. 그래서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에다가 12분의 월 요래 이자 계산한다. 그럼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8월 1일 날 요 만기에 만약에 요 내가 100만 원 받지만은 이자가 3개월 붙잖아. 그죠? 그럼 8월 1일 날 내가 이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3개월 이자. 3개월 이자 계산합니다. 석 달 이자. 그 액면이 얼마죠? 100만 원. 이자율은 몇 프로? 10%.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12분의 3. 3개월 이자잖아. 그죠? 3개월 이자. 100만 원 곱하기 10%. 3개월은 어떻게 한다? 12분의 3. 알겠죠? 얼마 나오죠? 25,000원. 나왔죠? 그죠? 그 만기에 받을 돈은 이제 이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25,000원 합한 거다. 그죠? 125,000원 받아야 되죠. 그죠? 만기에 받을 돈 125,000원입니다. 그런데 만기에 받을 돈 125,000원 내가 두 달치 은행에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 두 달치 이자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두 달치 이자. 그러면 두 달분 이자라는 것은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죠? 125,000원이죠. 만기에 받을 돈, 은행에서 이 돈 받잖아. 그죠? 이자를 합쳐가지고, 125,000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 기간은 몇 개월? 두 달. 12분의 2. 이렇게. 자, 다시, 요거 보세요. 원금은 100만원, 이자율은 10%, 기간은 3개월, 10분의 3, 요거 나왔다. 그죠? 그럼 요거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125,000원, 만기에 받을 돈 125,000원에서 두 달분 이자 계산합니다. 요거는 100만원이고 요거는 125,000원입니다. 알겠죠? 만기에 받을 돈 125,000원에다가 은행에 줄 이자는 얼마? 12%죠? 0.12 곱하기 얼마? 12분의 2. 알겠죠? 두 달이니까. 얼마죠? 25,000원.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기에 받을 돈 125,000원에다가 25,000원 내가 주고 받아야 되잖아. 주고. 그럼 주고 빼고 받는 실수금 얼마고? 빼마 되죠. 빼마.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죠? 100만. 예. 100만 4,500원. 답. 여기 답이다. 그죠? 실수금. 알겠죠? 요거 답. 뭐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계산만 두 번 했습니다. 이자 계산. 다시 8월 1일 날 석 달치 이자 계산했고 요 날은 두 달치 이자 계산했습니다. 그죠? 3개월 이자 계산하니까 원금 100만 원이잖아. 원래 그죠? 100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 10%, 0.1, 3개월 10분의 3, 요거 나왔다.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원금하고 이자 같이 받아야 되잖아. 그죠? 125,000원이죠. 요거 조심할 건 요 125,000원에다가 은행에 줘야 될 거는 12%잖아. 그죠? 0.16고 두 달치니까 12분의 2 하는 요거 나왔다. 그럼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거, 요게 뭐죠? 실수금. 알겠죠? 예. 요래 계산합니다.
요게 음의 할인 계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받는 이자입니다. 그죠? 요거 이자죠. 이자. 요것도 이자죠. 요걸 우리 특히 이자는 이자인데 은행에 주는 이자다. 그죠? 이걸 우리는 할인료다. 이렇게 하는 할인료. 요거는 그냥 이자. 요것도 이자인데 같은 말입니다. 예,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할인료다 이라죠. 할인료. 그래서 요게 우리 할인 문제. 실제 문제 하나 구입 한번 해봅시다. 자, 책 한번 보세요. 자, 186쪽에 9번 문제. 자, 186쪽에 9번 문제 찾았습니까? 186쪽에 9번 문제 찾았죠? 자, 똑같은 모양을 해볼게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9번 문제. 186쪽에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개월짜리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다가 한 달 후에 은행에서 할인 받았다. 그럼 내가 받을 돈 얼마고, 그죠? 자, 이 문제 보니까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내가 을 하나 받았는데 이 은 3개월짜리 입니다. 석 달치. 이걸 한 달 후에 내가 할인 받았다. 그러면 두 달치 이자 줘야 되죠? 요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되고 요거는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받을 돈 얼마고 실수금 얼마고. 우리는 3개월 이자 계산하고 두 달치 이자 계산하면 된다. 그죠? 자, 요 계산해 볼게 보세요. 액면이 얼마죠? 200만 원. 이자는 몇 프로죠? 10%, 0.1. 몇 개월이죠? 3개월, 12분의 3. 그렇죠? 얼마죠? 예? 5만 원. 자, 원금 200만 원에다가 3개월 이자가 5만 원이다. 그죠? 3개월 이자 5만 원이면은, 그 요거 더하면은 받을 돈 얼마? 205만 원이죠. 만기에 받을 돈, 예, 205만 원. 그 원금 200만 원에다가 이자 5만 원, 205만 원 맞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두 달치 이자 빼야 되잖아. 그죠? 두 달치 이자 계산할 때는 원금이 얼마? 그렇죠. 205만 원이지. 그죠? 요 205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2%죠. 0.12. 그죠? 몇 개월이죠? 두 달. 곱하기 얼마? 12분의 2. 요 계산하면 되네. 그죠? 얼마 나오죠? 예, 4만 천 원.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기에 받을 돈 205만에다가 요건 어떻게 한다? 빼야죠. 더하고 빼고 요게 내가 실제 받는 돈 이걸 뭐라 한다? 실수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실수금. 그럼 요거 받은 돈 얼마? 빼니까 얼마죠? 예, 200만 9천 원. 답 실수금. 아시겠죠? 실제 이거.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할인요. 요거 계산 요거. 나머지는 이거는 개정 과목에 쓰임만 알면 됩니다. 쓰임.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요거는 자산 계정이라 하는 거 알고 요 계정은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 돈 빌리 줬을 때 물건 상품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상품 성금 줬다. 돈 어림 지급했다. 요거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 이럴 때 쓰는 계정이구나. 간단하게 알면 이 책이 있으니까 이따 볼 겁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이제 요게 회계원리 수준인데, 그죠? 여기에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단기 손익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단기 손익. 이게 무슨 소리고? 이 할인 전체 거래에 의해서 내가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줬잖아. 그죠? 받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익이 발생했느냐, 이건 무섭니다. 단기 손익. 알겠죠? 이 거래 할인을 함으로써 요 이자는 내가 받았지만은 요거는 줬잖아. 그죠? 전체로 봐서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무섭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받은 돈 얼마죠? 100만 4천 원 받았죠? 얼마짜리죠? 원금이 얼마죠? 원래는. 원래 얼마? 100만 원짜리잖아. 100만 원짜리 요 돈 받았죠? 얼마 더 받았죠? 왜? 그 4,500만큼 이익 생겼다. 이겁니다. 단기 손익. 간단하잖아, 그죠? 단기 손익. 이거구나.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 이름 웃습니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 이게 이제 원래는 회계학, 중급 회계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것도 한번 나왔고, 이것도 한번 나오고, 이거는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요거는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보세요. 처분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요거, 요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내가 받는 이자 얼마죠? 2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줬는 걸 얼마죠? 2만 500 원이잖아. 요거 비교한 겁니다. 받은 건 얼마? 2만 5천 원. 준 건 얼마? 2만 500 원 줬죠?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몇 달치죠? 두 달치. 요거는 몇 달치? 석 달치잖아. 요걸 두 달치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같아야 되니까. 예? 알겠죠? 요게 두 달치잖아. 그죠? 요것도 두 달치로 고쳐야 됩니다. 두 달분으로. 석 달에 2만 5천 원이면 두 달에 얼마일까요? 3개월에 2만 5천 원이면 두 달에는 얼마가 될까요? 요걸 나눠버리면 한 달씩 나오죠? 그리고 곱하기 두 달 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한 달에 얼마죠? 3, 8에 24, 3, 3은 9, 안 떨어지네. 그죠? 그 두 달치 하니까 얼마죠? 16,667원. 이거 나오잖아. 약, 그죠? 예. 자, 보세요. 보세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요거 두 달치 이자 내가 받는 거는 요도인데 주는 거는 요거 줬잖아. 그죠?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음을 발행한 사람한테 내가 할인했으면은 요거 주마 될 걸 은행에서 할인하다 보니까 이걸 줬습니다. 그죠? 다시. 원래 두 달치가 이건데 은행이 이만큼 줬으니까 많이 줬습니까? 적게 줬습니까? 많이 줬으니까 손해봤다. 음을 은행에다가 파는 걸로 보는 겁니다. 파는 걸로. 그걸 뭐라 한다? 처분 손익 합니다. 어음을 은행에다가 넘기줬잖아. 그죠? 배수 양도를 하는 건데, 이걸 파란 걸로 반주한다. 회계상에. 그럼 요거 차이가 얼마죠? 예? 예, 3,833원 손해봤다. 답 끝났습니다. 요게 한번 나왔고, 요것도 한번 나왔고, 요거는 시험에 두번 나왔죠. 알겠죠? 자, 요게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이다. 알겠죠?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한 번 더.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자, 단기 손익 물었습니다. 단기 손익.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0만 9천 원 받았죠? 액면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 얼마 더 받았죠? 9천 원. 오면 이익 봤다. 이게 단기 손익. 알겠죠? 하나 더. 뭐라 그랬죠? 예, 처분 손익.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자, 요거 비교하면 되는데, 요거는 두 달치잖아. 요것도 몇 달치로? 두 달치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3개월에 5만 원이면은 두 달치는 얼마가 될까요? 요것도 나누면 되잖아. 그죠? 나누면 한 달 해서 2를 곱하면 되죠. 한 달에 얼마? 예? 요거 두 달치 하면 얼마죠? 33333 나왔다. 그럼 우리가 33,333원인데 은행에서 이만큼 줬습니다. 은행에다가. 그죠? 41,000원 줬으니까 얼마 더 많이 줬네. 얼마 더 줬죠? 그만큼 뭐 한 거죠? 손해 봤다. 그죠? 7,667원. 처분 손실. 알았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험에 원래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은 요게 회계원리 수준입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그런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음이 끝났다 그죠? 음. 자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이제 핵심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수점은 끝나고 교재를 잠깐 보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167쪽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이제 나오면 이제 다 했죠 그죠? 자 교재 다시 봅니다. 예, 167페이지. 제가 그거 다시 보면서 이제 조금 제가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1번 매출 채권을 알았고, 2번에 보면 외상 매출금 밑에 보면 까만데, 그죠? 매출 채권 해놨죠, 그죠? 요렇게 해서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받으름이 나와 있네요, 그죠? 넘겨보세요. 음에는 우리 크게 약소금과 환음으로 구분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T 계정 나와 있죠. 받으름. 음을 받으면은 받으름인데, 음을 받았다가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게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걸 뭐라 하죠? 배서 양도. 그것도 감소. 음을 할인해도 감소. 부도가 나도 감소. 그죠? 배서 양도라는 것은 남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배서. 뒷면에. 글을 써서 넘겨준다. 배서라 이랍니다. 디벳자. 음 뒷면에 서, 김영란인 앞면에 뒷면에다가 그 이름하고, 그죠? 요걸 적어서 넘겨준다. 뒷면에 그 말입니다. 배서 양도 넘겨주는 거다. 그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음 할인 나와 있죠?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금융기관에다가 음을 넘겨주는 거. 돈을 미리 대기 받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음의 할인이라 하고, 아래 내려갑니다. 매출 채권의 인식. 거기 보니까 뭐가 있죠? 거래 할인과 수량 할인이라고. 그거는 1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빵. 10개, 1000원. 예를 들어서, 그죠? 10개, 1000원인데, 요게 이제 말하면 정가죠, 정가. 10개 1000원인데, 내가, 그죠? 10개를 사면서 100원을 깎았습니다. 900원 주고 살 수 있잖아. 그죠? 또, 돈은 1000원 주고, 한 개 더 얹어올 수 있죠, 그죠? 11개. 할인받은 거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수량 할인이다, 거래 할인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런 말. 그 1번에 보면 거래 할인 나와 있죠. 그죠? 수량 할인. 그런 말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취득한 건 얼마죠? 이건 얼마? 900원. 이건 얼마 되죠? 1000원이죠. 요거는 취득 시점에 요걸 인식해 버리니까 별도 회계 처리가 없다. 그 말이고. 2번. 환입이라는 거는 팔았던 물건이 되돌아오는 거. 애누리 깎아주는 거다. 그죠? 매출 할인. 아, 매출 할인 하는 거는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음을 할인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건을 우리가 주문합니다. 주문했다가 물건이 우리 회사에 도착했다. 도착하면은 자재과에서 물건이 맞나 틀리나를 검수하겠죠. 검수. 검수 단계를 거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대금을 결제해 줍니다. 그죠? 결제하죠. 이렇게. 상품을 주문했는 거 이거는 회계선 거래 아닙니다. 그죠? 물건이 도착했다. 물건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상품이 들어왔다. 그죠?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100원 들어왔다. 아직 돈 안 줬죠? 외상 매입금 100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이제 검수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건이 그죠? 불량품을 발견했다. 물건이 불량이더라. 그럼 조치를 해야 되잖아, 그죠? 첫째,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그걸 뭐라 하죠? 환출. 물건은 돌려 안 보내고, 그죠? 물건은 쓸만하더라. 그래서 좀 값을 깎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애누리라 이랍니다. 애누리, 애누리, 애누리. 알겠죠? 애누리, 애누리. 그 결제할 때 D
대금 결제 지급 전에 미리 결제, 미리 결제함으로써 값을 좀 깎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이렇게. 이 말과 이 말의 의미는 약간 다르죠. 그죠? 요거는 미리 결제할 때 우리가 깎는 걸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음의 할인. 그 요런 게 이제 우리 이제 주로 이제 무역 거래인데 요런 게 있죠. 결제 조건 이런 거.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말하면 인보이스, 그죠? 송장이나 뭐 그게 예, 선화증권에다가 연기되는 결제 조건이죠, 그죠? 요 조건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 결제 조건 보세요. 보세요.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된다. 30일 내에. 그런데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은 2% 깎아줄게. 요 조건입니다. 알겠죠? 다시.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0일 내에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결제한다. 그죠? 10일 내에 돈을 미리 주면은 2% 깎아줄게. 요게 결제 조건. 요 2% 깎아주는 걸 뭐라 한다? 할인이랍니다. 할인. 알겠죠? 할인. 물건을 보세요. 내가 팔았습니다.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100만원치 팔았다. 알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100만원치 팔고, 외상으로 사왔다.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다. 매입했는데 결제 조건이 뭐냐? 2/10 N30 조건을 결제 조건이다. 내가 사왔다. 그런데 이걸 사와서 보니까 물건에 불량품이 있어서 돌려보냈습니다. 30만원치는 즉시 돌려보내고, 나머지 70만 있죠. 요 날이 언제냐? 5월 1일입니다. 5월 9일 날 결제를 해준다면은 결제 금액 얼마고 내가 지불할 돈 얼마고 물었습니다. 다시 5월 1일 날 상품을 매입하고 나서 그 중에 30만 원은 불량품에서 즉시 돌려보내고 5월 9일 날 결제해 준다면은 결제할 금액 얼마일까요? 조건은 요 조건으로 사왔습니다. 요 조건 2/10 N30이다. 그죠? 얼마? 68만 6천 원. 맞는 거 볼까요?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돌려보냈으니까 70만 남아있죠? 70만 남았는데 요거 며칠 날 결제했죠? 10일 내죠? 10일 내면 몇 프로 할인받죠? 2% 깎아야 되잖아. 그죠? 요 중에서 2% 깎아. 2% 얼마죠? 14,000원. 70만 원 중에서 14,000원 할인받고 나니까 얼마죠? 68만 6천 원. 요게 대금 결제금. 맞네? 맞죠?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거. 알겠죠? 기출 문제입니다. 얼마고? 요 말 뜻만 알마 되겠다. 그죠? 요 우리가 할인을 한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뒤로 갑니다. 예, 170페이지. 거기 보면은 5번에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대손이나 손상. 아래 밑줄 보세요.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대손이 발생할 어떤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게 뭐냐? 1번. 금융 자산의 발행자나 지급 의무자의 중요한 채무적 어려움이다. 딱 한마디, 재무적 어려움. 아, 자금난이 지금 좀 어렵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재무적 어려움. 아,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죠? 말하면은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대손을 예상한다. 그 말입니다. 대손 예상, 아, 등등. 아, 이런 거구나. 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72페이지 한 가봅니다. 예, 그거 보니까, 손상 차손의 회계 처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법? 직접 차감법. 또 하나는 뭐죠? 예, 직접 차감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다. 그죠? 지금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게 무슨 법이죠? 했죠? 예, 이거 했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된다. 요거는 충당 설정 안 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안 하는 거. 요거는 충당 설정 하는 거. 시험에는 이것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죠. 자, 요거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요거 충당금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충당금 설정법 여기 나왔다. 알았죠? 둘 다 인정은 된다. 그죠? 고려하시면 됩니다. 100. 자, 다음에 가서 이제 예, 그 175쪽으로 한가 볼게요. 그 개정 과목 잠깐 보고 갑시다. 자, 1번 보세요. 그 1번에 보면은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 뭐죠? 돈 빌려준 거. 차입금은 돈 빌려온 거. 대여금은 무슨 계정? 자산. 차입금은 부채.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예. 아래 내려갑니다. 미수금은 돈 안 받았죠? 미지금 돈 안 줬죠? 상품이 아닌 거. 알았죠? 우리가 만약에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계정하고 두 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을 구분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미수금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줄 때 반드시 뭐가 되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알겠죠? 뭐 상품 아닌 거는 뭐다? 미수금.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고 돈 안 받았다. 무슨 계정? 미수금. 알았죠? 유가증권을 팔고 돈 안 받았다. 뭐죠? 미수금. 비품을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상품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아시겠죠? 요게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알았죠? 둘 다 자산인데 요래 구분하자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뭐다? 상품을 팔았을 때.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거. 뭐죠? 미수금. 됐죠? 예. 자, 넘어갑니다. 이제 176조에 4번 보세요. 선거금과 선수금 나왔네. 선거금 뭐죠? 계약금 준 거.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 선거금은 무슨 계정? 자산. 선수금은 부채. 알았죠? 6번. 가지급금과 가수금.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이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그게 가지급금. 돈은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가수금 합니다. 이걸 가짜 계정이다. 가계정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가짜 계정. 가지급금, 가수금은 가짜 계정이다. 가계정이랍니다.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가짜로 줬다. 여비 같은 걸 지급하면 우리가 어림 지급하죠. 이걸 가지급금이랍니다. 돈은 받았는데 그 왜 돈이 들어왔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걸 가수금이랍니다. 예, 가수금. 뒤로 가세요. 미결산 계정, 손해배상 청구, 미결산. 알았죠? 딱 한마디. 미결산은 뭐다? 손해배상 청구. 줄 긋고 첫 줄에. 그건 자산. 예송은 뭐죠? 부채. 부채. 세금 미리 받는 거 있잖아. 그죠? 소득세, 예수금 이런 거 부채 계정입니다. 미리 받았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죠. 이거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은 부채를 합니다. 알겠죠? 부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매출 채권의 양도가 나와 있죠.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딱 한 번 나오고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그죠?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다 그죠? 돈 안 받았다. 돈 안 받았으면 이제 받을 권리 있죠. 그죠? 외상값 받아야 되죠.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물건 팔고 돈 안 받았죠? 그러면 요거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요걸 이 사람한테 안 받고. 그죠? 이런 말하면은 금융기관에다가 요 외상 매출금을 당신이 받으세요. 넘겨줘 버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죠?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넘겨주고 돈 내한테 미리 좀 더 돈 받아버리죠. 이렇게 돈을 그죠? 돈 현금을 가만 보니까 아까 왜 할인하는 거 비슷하죠, 그죠? 외상 매출을 미리 돈 땡기봤잖아, 그죠?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여기다가 은행에다 넘겨줘버리고 요 돈을 미리 땡기 받아버립니다. 요걸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양도라 이랍니다. 외상 매출금의 양도, 매출 채권의 양도, 다른 말로 우리가 영어로 팩토링이다 이랍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 대금을 청구하겠죠. 돈 주세요. A는 은행에다 돈 지급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지급한다. 이 관계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A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우리가 하는 거 이거 소비자 카드 결제고 나는 카드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죠. 그죠? 카드 결제 받았고 카드 매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러면은 장부에 어떻게 기장할 거냐? 요거. 네, 요거.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장부 회계 처리합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외상금 받았다. 그죠? 외상 매출금 받았다. 매출 채권 해도 되고, 외상 매출금. 만약 이 돈이 100원이라면은 현금 100원 다 못 받겠죠. 그죠? 90원 받습니다. 그죠? 10원만큼은 은행이 줘야 되죠. 주고. 이걸 받는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자, 이걸 보세요. 그 이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외상 매출금을 은행에다가 넘겨주고 돈 받은 걸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걸로 볼 거냐? 이거죠. 다시 요 외상 매출금을 은행에 팔았는 걸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 빌린 걸로 보느냐, 요겁니다. 두 가지 경우, 그죠? 돈을 빌려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차입금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전혀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의 감소, 이거는 뭐죠? 부채가 증가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차입금을 본다면은 마찬가지 현금 90원이고 10원은 저당 계정하면 되죠. 그러면은 어떨 때 이래하고 어떨 때 이래하느냐?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기업에서. 그래서 우리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 뭐라 하느냐. 양도 거래라 이랍니다. 팔았는 거. 요건 돈 빌리죠. 그죠? 차익 거래. 법에는 양도 거래로 보는 경우를 딱 명시해놨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에 보면 아래 179쪽에 제일 아래 보세요. 양도 거래, 매각 거래, 같은 말입니다. 예, 매각 거래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죠? 1번, 채권을 양도하고 나서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179쪽의 아래. 두 번째, 양수인은 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양도인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넘겨줬으니까, 그죠? 매각 거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나는 여기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팔았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여기 모든 권리 의무는 은행으로 넘어간 거죠. 그 넘어간 걸로 보는 거는 무슨 거래죠? 매각 거래다. 양도 거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차익 거래입니다.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차익 거래인지 매각 거래인지 구분하세요. 은행이 A한테 돈 받잖아, 그죠? 만약에 돈을 못 받았다. A가 행방불명 되어버렸습니다. 행방불명. 돈을 못 받았죠? 그럼 은행이 다시 내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슨 거래? 그렇죠. 차익 거래잖아. 내한테 청구할 수 없다. 모든 거래 단절돼도 이게 무슨 거래? 매각 거래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은행이 A한테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한테 청구할 수 없죠? 그거는 매각 거래고 내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거래? 차익 거래다. 그래,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간 거는 무슨 거래? 매각 거래. 여기 아직 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거래? 차익 거래다. 그래, 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죠? 권리가 없다. 요거는 뭐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차익거래.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이자 비용. 요거는 우리가 팔았는 거 팔고 손해봤다. 처분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처분 손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익 거래로 보느냐, 양도 거래, 매각 거래 보느냐 요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권리가 없다 하면 무슨 거래? 매각 거래. 권리 있으면 무슨 거래? 차익 거래다. 그 말이구나. 예,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아래, 그거 보니까 장기성 채권 채무가 나와 있죠? 요거 하나 보세요. 장기, 우리가 1년 이상 장기가 나온다. 그죠? 장기성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뭐라 한다? 현재 가치로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죠? 기계를 팔았습니다. 기계를 팔았는데, 기계를 300원에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기계를 300원에 팔았는데, 요 기계에 대한 대금을 오늘 받은 게 아니고, 요 대금은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3년 후에 받기로 했으면 이게 300원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오늘 내가 300원에 팔았지만은, 대금은 3년에 받기로 했으면은 요걸 현재 가치 나타내라. 그걸 요 적으라 이 말입니다. 1년 이상.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장기성 자산.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았죠? 그래. 모든 자산에 대한 장기성 자산은 모두 뭘 나타낸다? 현재 가치를 나타내라. 이거. 현재 가치. 단, 제외되는 거. 그 아래 책을 한번 보세요. 18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보증금. 이 보증금은 제외하세요. 또 아래 보면은 장기 선거금, 이연 범위에서의 자산, 그건 나중에 설명될 겁니다. 요런 거는 제외한다. 왜? 요런 거 이자가 안 생기죠. 그죠? 이자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외한다. 내가 전세 보증금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을 주고 내가 집에 들어갔다. 그죠? 전세 보증금 1억을 내고 전세 기간이 2년이다. 요 2년 동안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 이런 거는 현재 가치 나타내지 마세요. 1억 그대로 놔둬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요거는 제외한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장기 선거금이나 이런 거는 제외한다. 이상. 다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외상장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핵심, 요거. 요거 뭐죠? 대손. 대손, 요거를 뭐더라? 할인, 핵심, 요거는 뭐라 했죠? 대손, 대손은 세 가지. 하나는 뭐다? 예상, 대손 발생, 회수, 그죠? 대손 예상, 대손 발생, 대손 회수. 요거는 할인, 알았죠? 할인. 요거 두 개가 핵심이다, 그죠?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오늘 문제 내드렸던 거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복습을 와야 됩니다. 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거까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 쭉 문제가 나갈 겁니다. 예, 1번 한번 보세요. 다음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유도되는 회계 개념을 나열했다. 적당하지 않은 거몇 번일까요? 예? 예, 2번이죠. 그죠? 예. 우리가 계속, 기업은 계속된다. 이게 가정이잖아. 그죠?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 원가를 장부에 계산할 수 있고, 요 취득 원가로 하게 되면 요 감가상각이라는 기간 배분을 하게 되고, 그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유지해야만이 비교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죠? 요런 개념들.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취득 원가로 하게 되면은 원가를 감가상각한다 기간 배분하게 되고 요 기간 배분할 때 감가상각 방법은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하고 계속성을 유지해야만이 비교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요런 게 말하면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유도되는 개념들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고 답은 아닌 거 2번입니다. 2번은 시가. 목적 적합성은 시가, 원가 아니잖아, 그죠? 2번. 다음 두 번째. 8월 1일 날,
1년분 화재 임차료만을 지급하고 8월 1일날 임차료를 12,000원 지급하고 뭘 했다 그랬죠? 성급 임차료를 했다. 성급 임차료. 그러면은 12월 말에 수정 붕괴 물었습니다. 자, 요게 성급 임차료면은 뭐 해야 된다? 임차료. 그죠? 임차료. 그럼 답은 임차료 보니까 2번 아니면은 3번이 답이죠. 그죠? 임차료는 원래 거, 원래 몇 개월이죠? 5개월이다. 그죠? 얼마? 5,000원. 임차료 5,000원. 대변은 뭐가 되죠? 성급 임차료 5,000원. 답은 몇 번? 2번. 정답. 3번. 3번은 실질 계정 그랬죠. 실질 계정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그죠? 그 임시 계정이 뭐죠? 비용과 수익 계정.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랍니다. 명목 계정. 그죠? 그 실질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러면은 3번 실질 계정이 아닌 거,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거, 비용이나 수익 찾아봐 되죠. 뭐가 보이죠? 5번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잖아. 그죠? 답 5번. 1번에 나와 있는 제품은 중단 부채는 부채, 선수임대료 부채, 미지급 비용도 부채, 예수금도 부채. 대손상각비는 비용. 그러니 실질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임시 계정은 수입 비용.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아봐라. 비용 수익 찾으면 되죠. 그죠? 답. 예, 혹시 뭐 답이 틀려도, 그죠? 아, 내가 왜 틀린지 이해하시고, 다시 뭐 수정해서 다시 내가 익히면 되잖아. 그죠? 4번. 현행 원가에 의한 자산비. 현행 원가는 뭐라 그랬죠? 시가. 그죠? 시가. 예? 취득 원가와 시가. 요게 시가, 시가. 현행 원가는 시가라고 그랬잖아. 그죠? 현행 원가, 그죠? 그리고 요게 뭐죠? 예, 실현 가치. 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요게 모두 우리가 시가의 의미다. 그죠? 요거는 뭐죠?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그랬으니까 요건 시가다. 그죠? 시가. 문제 보세요. 그거 보니까, 시가, 현행 원가 시가입니다. 그죠? 자산 평가의 장점, 좋은 점을 설명. 시가의 좋은 점. 자, 우리 요 기본적으로 그죠? 예, 알아야 될 거는 취득 원가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신뢰성 면이자.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득 원가는 신뢰성이 높다. 믿을 수가 있다. 왜?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 시가는 목적에 적합하다. 목적 적합성, 시기 적절하죠. 그죠? 우리 적시성이라 한다. 그죠? 대표적으로 적시성이라고. 이런 거.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그리고 시가로 한다 하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1번.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네. 1번은 맞다. 2번. 소유자가 공정가치를 표시한다. 시가가 공정가치잖아. 그죠? 이게 공정가치. 맞네. 2번도 맞다. 3번. 현행 수익과 원가를 대응시킴으로써 수입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현재 시가로 하니까 요걸 하게 되면은 보세요. 5월 1일 날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2월 말에 이제 시가가 130원이다. 요걸 1월 1일 날 팔았다. 처분. 150원에 팔았다. 요걸 팔한 걸로 하니까 판매 수익과 원가가 적절히 대응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옛날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요거는 잘 대응이 안 이루어지죠. 그죠? 요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맞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맞다. 그죠? 3번도 맞고. 보유 손익과 영업 손익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성을 평가한다. 이것도 맞죠. 그죠? 근데 5번에 보면은 현행 원가 시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렵죠. 그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평가가 쉬운 거는 취득 원가입니다. 그죠? 옛날에 살 때지. 이거는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요거는 단점이죠. 그죠? 어렵다가 단점. 5번입니다. 예, 다음 5번. 그 대전회사의 재무제표다. 그죠? 기초부채가 얼마고, 이 문제는 이거네. 1월 1일과 12월 말에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다. 그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이건 아마 순수한 이익이죠. 자, 요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보니까. 자, 그게 박스 보니까, 기말 자산은 12만원. 그리고, 예, 기초 자산은 8만원. 기말의 부채는 8만 3천원. 기중에 요게 있네. 그죠? 현금 배당 마이너스. 배당 돈이 나갔다. 그죠? 4천. 그리고 총수익이 얼마냐? 7만 5천원. 비용이 얼마? 9만원. 그리고 기중 정자가 만원이었다. 정자가 만원이었다. 거기 보니까 정자가 만원, 감자가 4천 있다. 그죠? 그 여기서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이런 물었네.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고 요것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얼마죠? 얼마? 자본은 3만 7천 원. 그렇죠? 요거 하니 비용이 크다.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얼마? 만 5천 원. 그죠? 손실이다. 자, 이제 요거 구합니다. 그죠? 자, 이거 구하는 이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이익이다. 그래, 요 기말 자본 그죠? 여기에다가 요거 뺀 게 요거잖아. 그죠? 기말 자본에다가 요걸 뺀 게 요거다. 그죠? 3만 7천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1만 5천 원 나왔다. 여기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요게 크다는 말이잖아. 더하면 되죠? 이게 얼마? 5만 2천 원. 그죠? 5만 2천 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자, 얼마에서 6천원 더 하니까, 얼마에서 6천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다. 얼마에서 6천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다. 6천원 빼면 되죠? 얼마? 4만 6천원. 요게 4만 6천원이면은 부채 8만원 주고 빼면 요거 나오잖아. 얼마? 3만 4천원. 정답. 답이다. 그죠? 1번 답. 답은 1번. 다음 6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그죠? 있는 거. 거래 붕괴를 이중으로 정해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거래를 대변, 차변, 반대로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어떤 거래를 이중으로 기입했다 발견할 수 없다. 차변, 대변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틀렸다 발견할 수 없다. 어떤 계정 차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한쪽 잘못했잖아. 그죠?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5번 발견할 수 있다. 다음 7번. 7번은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적 원가를 자산평가의 일반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역사적 원가는 취득원가죠. 취득원가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거 취득의 중심이 뭐죠? 신뢰성, 목적적합성 아니고 검증가능성. 몇 번이죠? 5번 답이죠. 그죠? 5번 답. 8번. 일반적으로 있는 데 회계 원칙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그렇죠. 5번이잖아요. 5번. 5번이 왜 틀렸죠? 예, 회계 가서도 인정하죠? 예, 5번 틀렸다. 그죠? 9번. 6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120만 원 지급하고 선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아, 선거 보험료를 했다.
12월 말에 수석 문제는 뭐라 해야 된다? 보험료, 그죠? 보험료, 예, 보험 올릴 거 얼마? 아닌데, 50만 원인데, 응? 보험료 올릴 거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잖아, 5개월. 50만 원, 보험료가 50만 원. 선거보험료 50만원. 이게 답이지. 1번 답입니다. 1번, 1번. 답은 1번입니다. 왜 했는지 알겠죠? 보험료잖아. 보험료, 보험료는 올렸고, 올렸고, 올렸고. 1개월, 5개월 치는 5개월. 5월, 그죠? 5개월이니까 50만원이잖아. 답은 1번이잖아. 그죠? 예. 10번. 손익거래 2번. 1번은 교환거래, 2번은 손익거래, 3번 교환거래, 4번은 혼합거래, 5번 교환거래. 다음 11번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 물었습니다. 비용의 발생과 자산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대변의 매출 채권, 그죠?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3번 배당금을 현금 지급했다. 배당금을 지급했으면 자본이 감소됩니다. 그죠?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4번 매입 채무를 현금 지급했다. 부채, 부채의 감소,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리고 예, 답은 몇 번 나왔네요. 그죠? 답은 몇 번이죠? 2번, 2번이 답입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죠? 5번 주식을 현금 주고 사왔다. 주식을 취득했잖아.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 요거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 답은 2번입니다. 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급여를 지급해서 답은 2번. 12번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부채 증가도 대변. 안 되죠. 2번은 X. 같은 면이 있잖아. 그죠?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 1번 다시.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죠? 그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 부채 증가도 대변. 같은 대변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되고. 3번은 부채 증가는 대변, 수익의 소멸은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자산 증가는 차변, 자본 증가는 대변. 모두 차대변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나와야 되죠. 13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 2번 정답. 왜 틀렸죠? 그렇죠. 기말자본이 아니고 기초자본. 14번 결산의 순서를 나타냈다. 올바른 거 몇 번? 3번. 3번 정답. 3번 맞네요. 그죠? 3번 정답 맞습니다. 예. 15번 순환과정 다음, 순환과정에서 정기 다음에 행하는 건 뭐죠? 정기 다음에 뭐죠? 총계적 원장 마감하는 2번 답. 그죠? 예. 이상 요래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또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죠? 오늘 한 것까지. 예. 꼭 복습해 오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